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가 보통 주사기로 밀당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향하고 효소를 연결해서 밀당을 합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쭉 잡아당기면은 에어는 딸려 나오고 이제 에어가 딸려 나오고 하단부에는 이제 액체가 모이게 되죠. 상단에는 에어가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주사기를 밀어 넣어야지 에어는 빠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자 자동으로 펌핑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식션을 잡아당기고 펌프가 멈췄을 때 이게 남아있는 에어가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에어는 다 빼고 순수한 맑은 물이 나올 때 다시 역류를 해서 이 속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탁탁탁탁 치면서 쭉쭉 빼내죠. 빼내다가 기계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쭉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이동하는 거 보셨나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능이 안 되면은 펌프를 다 당기고 난 다음에 얘를 뽑아 보시면은 다시 압력이 풀리면서 일로 에어가 딸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게 주사기를 잡아당겼다 나왔으면은 에어는 한쪽에 모이거나 걸러주고 다시 순수한 액체가 다시 역류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속이 100% 물이 차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호스를 한번 빼볼게요. 지금 요번에 이 기선2의 특허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기선1이나 기존의 방식은 지금 이걸 뽑아버리면 쩍 풀려버리면서 에어가 확 딸려 들어가요. 근데 얘는 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에 액체가 채워집니다. 자 다시 제가 마젠타가 챔버가 터진 거를 수리하는 상태거든요. 상태도 볼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가 나오다가 순수한 액체로만 나옵니다. 자, 펌프 멈출 때를 잘 보세요. 다시 싹 이렇게 다시 역류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다시 에어는 빼내고 물로 다시 채워주고 이게 이제 밀당이에요. 우리가 밀당을 하는 이유가 헤드 속에 에어는 빼고 순수한 액체로 채우기 위해서 밀당을 하는데 이 펌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당겨내다가 쭉쭉 나옵니다. 에어는 개 빼내고 다시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갑니다. 자 제가 원래는 이걸 빼면은 쩍거리면서 에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중간 압력에서 딱 만납니다. 다시 싹 들어가면서 탁 멈춘다는 거. 요게 기선2의 특징입니다. 이상입니다.